이제 서울에서 부산에 위치한 파크 하얏트를 다녀왔어요. 파크 하얏트는 이제 기장 힐튼과 더불어서 부산을 대표하는 호텔 중에 하나다. 현대 산업개발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하얏트의 이제 럭셔리 라인인 파크 하얏트 브랜드를 가져와서 운영을 하고 있다. 위치는 부산의 유명한 아파트들이 이제 밀집해 있는 마린시티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 호텔의 특징은 호텔에 이제 한국적인 요소를 좀 넣은 지역화 요소가 보인다는 점. 저렇게 전통 무늬가 보이죠. 저희가 묵은 룸은 패밀리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아, 이 비싼 방을 어떻게 묵나 했는데 규모의 경제가 좋다고 저 4명이서 나눠서 내니까 묵을만 하더라고요. 웰컴 쿠키를 제공을 하고 알트하우스의 티와 네스프레소 캡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욕실이 굉장히 넓어요. 일단은 세면대가 2개, 거기다가 샤워 부스에 욕조까지 갖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모니터가 보이시죠? 이게 럭셔리 호텔만이 갖고 있는 저 호화로운 어메니티는 르라보의 베르가못을 쓰고 있습니다. 르라보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죠. 저렇게 입욕제도 제공을 해요. 욕실 조명이 예쁘다 보니까 셀카 찍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저기서 한 100장 찍고 친구들도 인생 셀카를 저기서 건졌다. 슈트리까지 있어요. 이거 그거 아니야? 수신제가 최고품 천 아니야? 화장실이 저렇게 따로 위치해 있어서 깔끔하다. 파크 하얏트의 하이라이트죠. 오션뷰를 갖고 있는 침실입니다. 정말 돈이 좋기는 하다. 돈은 잊고 봐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 와우. 공간이었습니다. 거실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호텔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집이라는 느낌도 들고, 엄청나죠. 이렇게 눈 앞으로 광안대교가 펼쳐집니다. 오션뷰 룸에 묵으려면은 저 뷰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룸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 룸 차지를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밤에는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뷰가 펼쳐진다.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죠. 준비해온 와인에 세팅을 합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의 아침의 뷰도 엄청나다. 조식을 먹으러 갔는데 조식 같은 경우에는 주문형 조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이렇게 계란 요리와 반죽 요리 하나씩을 시킬 수가 있고요. 뷔페도 준비가 돼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역시 한식이 되게 잘 돼 있다는 점. 기본적인 서양식의 이제 브렉퍼스트도 아주 충실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식당은 한식 메뉴가 거의 한 30가지 이상이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다른 호텔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주문형으로 시킨 저렇게 에그 베네딕트도 나오고, 반죽 요리인 와플, 프렌치 토스트, 굉장히 포슬포슬하니 맛있었어요. 저기 한식 이제 전, 밥, 뭐 명란젓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과일의 상태도 괜찮았다.
저기는 이제 요트 경기장 뷰인데 이제 오션뷰 룸이 있고 이제 요트 경기장 뷰도 있다. 조식당에서는 저걸 다 볼 수 있어요. 피트니스가 참 괜찮은 게 바다를 보면서 저렇게 헬스를 하면은 참 이게 몸이 움직여지더라고요. 폼롤러로 몸도 좀 풀어주고. 수영장을 갔어요. 수영장은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역시 통유리로 보이는 저 오션뷰가 정말 파카야트는 그냥 오션뷰가 캐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